네, 이번에는 섹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금융업에 관련된 얘기인데, 오프닝 때 이제 상반기에도 시장을 이기고, 하반기 하락장에서도 시장을 또 이긴 업종을 말씀드렸는데, 그 선봉에 있는 게 사실 금융업입니다. 특히 금융업에서도 보험주, 그리고 증권, 은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증권과 보험을 중심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임희연 담당 애널리스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 보험에 관련된 아이디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보험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관련된 아이디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내신 자료를 보니까 조금 재밌었어요. 기업금융 호황기? 뭐 이런 식의 자료가 나왔었는데, 일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기업금융이 무엇이고 이게 증권업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기업금융이라고 하면은 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은행과 증권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 네. 업무를 저희가 기업금융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이제 다른 말로는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고 해서 IB라고도 좀 많이 하는 이제 증권사들의 그 업무 영역인데요. 주로 이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직접 금융이라고 네. 해서 직접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어떠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해서 직접 조달을 하거나 아니면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간접 금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증권사가 영위하는 역할은 이 직접 금융에서 네. 브로커리지를 하는 일이 사실 가장 이제 주된 업무입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이제 호황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올해 이제 그 7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IPO는 작년 대비해서 38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유상증자 시장도 한25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네. 회사채 발행량도 한15% 정도 증가를 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사상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그 자료를 통해서 해보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증권업 하면은 보통 이제 주식시장, 특히 이제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연동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증권업 투자에 관련돼서 이 기업금융이 뭔지 얘기를 먼저 들어봤고, 사실 증권사 하면은 이제 언더라이팅, 뭐 트레이딩, 뭐 브로커리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일단 이제 언더라이팅 쪽에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래도 이제 기업금융이 아까 IPO가 굉장히 뭐380% 이상, 더불어서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 같은 게 좋았던 게 금리가 굉장히 낮고, 더불어서 PER이라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으니까 싸게 이제 자본 조달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꾸로 어제는 동결을 했지만 11월에 거의 확정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업금융 호황기가 브로커리지의 어떤 변동성을 완충시킬 만큼의 이익이 될지, 아니면 되려 브로커리지 이익이 흔들릴 때더 이렇게 스윙폭을 높일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저는 이제 그 스윙 폭을 좀 줄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로커리지의 이익의 변동성을 오히려 기업금융이 좀 줄여준다. 네. 네. 그래서 전체 이익 레벨의 이제 변동성을 많이 줄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이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네. 여기에서 과연 이제 더 발행이 늘어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과거 사례를 조금 보면은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조금 예측을 할수 있을 텐데, 네. 과거에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회사채를 선발행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앞서서 좀 이제 조달을 미리 하면서 이그 이자 부담을 많이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하면은 네. 보통 이제 뭐 캐펙스 투자 증설이라던가 혹은 이제 뭐 기존에 이제 그 대출을 차환한다던가 네. 혹은 운영 목적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하는 이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네. 이제 보통 저희가 이 운영 목적 자금으로 그 조달을 하는 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그 선발행이라고 하는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땡겨놓는 자금들이 좀 들어간다고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과거의 금리 인상 기사를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2005년이나 2007년 정도에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이 운영 자금 비중이 회사채 발행량 중에서 기존의 한 50%대였던 게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70%대까지 올라가고 그런 이제 상황을 과거에 수차례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현재 2021년 8월 말 기준으로 회사채 발행 중에 운영 목적 비중으로 지금 발행된 양이 한 25% 정도가 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과거에 70%대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앞으로도 70%대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방향성 자체는 좀 이제 선발행을 계속 늘려갈 수 있는 룸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돈값이 쌀 때 미리 발행해놓자. 네. 보통은 뭐 설비 투자용 재무 구조를 이제 클린하게 하는 용이 있는데 운영 자금이라는 건 사실은 불분명한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좀 발행해놓고 그 과정에서 이제 증권사는 뭐 수수료를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오히려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는 증권사한테는 기업금융에서의 수수료가 더 들어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증시가 아무래도 하락세로 가다 보니까 거래대금도 줄어들고 개인들의 참여율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 이제 증권주에 관련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네. 투자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될까요? 결국에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증권업종의 주가 변동을 이제 결정하는 요인들을 좀 살펴봐야 그렇죠. 될 텐데 일단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수, 이제 코스피 예, 이제 방향성이 될 거고 두 그렇죠. 번째가 이제 단기적인 수익성 그리고 세 번째가 기타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이제 보유 가치에 보유 자산의 가치가 부각이 된다던가 네. 혹은 어떠한 이제 그 제도상의 변화로 인해서 증권 업종이 조금 더 이제 익스팬드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국면을 저희가 기대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크지는 않습니다. 뭐 거래 대금이나 지수 다 지금 좀 픽아웃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다 경험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었던 보유 자산 가치 부각도 지난 상반기에 대부분 다 이루어졌고 지금은 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기업 금융 쪽에서 안정적인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증권사를 좀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관점에서 가장 IB를 잘하는 증권사 결국에 한국투자증권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를 좀 이제 좋게 보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업종 주가는 이런 이제 안정적인 수익원보다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세 가지 지표로 인해서 좀 움직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좀 이제 고배당주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말씀하셨었던 이제 내용의 가장 핵심은 뭐 이게 제가 잘 이해를 한 거라면은 뭐 지수도 좀 이제 그렇고 개인 투자자 비중도 낮아지고 거래대금도 줄어드는데 증권주 지금 사는 게 맞냐? 그렇겠죠. 사실 이런 의미이실 텐데 네. 네. 사실 쉽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증권 업종을 아예 비우기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는 고배당주가 상대적으로 주가를 좀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BM을 맞춰가는 측면에서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삼성증권을 단기적으로 탑픽으로 말씀해 드리고 있고요. 네. 삼성증권은 배당률이 얼마나 되죠? 지금 시가 배당률이겠죠? 네. 네. 지금 DPS 기준으로는 한 3,900원 정도 네.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는 한 8% 정도? 8%? 네. 나올 것으로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느끼기로는 한국 투자 증권 뭐 한국 금융 지주하고 삼성증권을 이제 증권주 내에서 탑픽으로 제시한 거는 사실 증권주 전체적인 업황이 약간은 조금은 이제 상반기하고는 다른 네. 좀 방어적인 개념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로도 들었고 한국 금융 지주는 이제 워낙 포트폴리오가 뭐 증권사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파트너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보자라는 거고 삼성증권이 배당이 8%나 나오네요. 네. 올해 삼성증권의 증익이 굉장히 큰데 그에 비해서 주가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일단 뭐 주가가 상당히 증권주가 좋을 때는 키움이나 이런 브로커리지 네. 괜찮은 기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배당률이 8%라면 여느 이제 보험사나 은행 대비해서는 금융주 내에서 꽤 괜찮은 선택일 거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에서는 한투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일단 보험 얘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네. 금리가 상승하면 왜 보험주를 사야 되는지 그 간단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왜 금리가 오르면은 은행보다 보험이 최근에 더 많이 움직이느냐 그렇죠. 이 부분일 텐데 네. 사실 은행은 제가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사실 저희들끼리 약간 불문율이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금리가 오르면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면 네. 순이자 마진이 벌어질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뭐랄까요?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마진이 축적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ROE가 높아지고 PBR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보험은 또 다른 이슈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그렇죠. 결국엔 이제 그 채권이 굉장히 많은 비중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신규 투자 이원이 상승하면서 이에 따라서 이익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평가 손실이 나타나야 그렇죠.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보험사들이 회계 기준이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부채는 그 원가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PL상에서 재무제표상에서 지금 채권 평가 손실이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 BS 쪽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가 올라갔었을 때 신규 투자 이원이 늘어나는 점에 대해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2023년에 IFRS 17이 이제 적용이 될 텐데,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는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라서, 물론 이제 손익단에서는 이제 금리가 변동하게 되면은 이제 뭐 평가 손실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이에 맞춰서 또 마찬가지로 부채의 할인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동안에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었었던 자본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모두 다 해소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펀더멘털상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왜 금리 상승에 대한 얘기를 들었냐면, 보통 전통적으로 금리 상승 구간에서는 보험사가 좋은 건 맞아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금리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험주 사자 콜 하면 굉장히 편한데,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문제가 뭐냐면, 저번에 잘 얘기해 주셨던 포인트가 손해율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진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거에 관해서 보험주가 굉장히 좋았는데,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손해율이라는 부분들이 또 복병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상승이라는 호재, 손해율 상승이라는 악재가 이제 보험주에 탁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결국에는 뭐 거리두기 완화 그리고 금리 상승 어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그렇죠. 되느냐가 관건인데, 사실 저는 이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그 손해율이 좋아졌었던 요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리두기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덜 하고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개인 위생관리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줄었었던 건데, 그렇죠. 이게 다시 사회 활동이 정상화되면은 상승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수익성이 훼손이 된다라는 관점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우려는 없다 말씀을 아, 드리고는 그런가요? 싶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해서 마스크 벗고 다니실 겁니까? 아, 그러진 저는 않죠.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네요. 네, 위드 그리고 코로나, 위드 마스크네요. 네, 이게 결국엔 이제 아직까지도 팬데믹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이게 최소한 에피데믹으로 이제 그래도 하향 조정이 되어야 마스크도 조금 이제 벗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결국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정말 독감처럼 여겨지기 전까지는 마스크, 그 사용의 그 생활화, 이게 좀 풀리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보험업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뭐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은 전혀 저는 없고요. 네.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그런 긍정적인 면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다면은 저는 지금 손해보험 업종은 여전히 좀 좋다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거리두나 완화라든지 금리 상승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주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탑픽으로 세개 회사를 말씀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삼성화재, 네. DB손해보험, 그리고 현대해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험업종은 좀 네.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할 때는 삼성화재,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져갈 때는 이위권사인 DB손해보험, 그리고 현대해상, 그게 좀그 커플링을 좀 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다 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업황이 좋다는 것 자체가 금융업종은 다른 제조업종이랑 다르게 한개 회사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업황 자체가 좋아지면서 모든 보험사들이 다 동일하게 수혜를 가져가는데, 이 중에서 사실 지금 삼성화재가 덜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삼성화재 PBR이 한 0.64배 정도 수준에 불과한데요.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여기에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는데 업황도 턴어라운드 한다. 굳이 안 가져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배당 수익률도 지금 6% 이상이 올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듣기, 제가 이제 딱 증권과 보험이라는 두 업종에서의 듣는 느낌은,
오히려 연구원님은 증권보다는 보험을 조금 더 추천이나 어떤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보험,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보험주든 좋지만 삼성화재, DB, 그리고 현대해상 이렇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임희연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